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A씨 다녀오셨죠? 네, 보셨어요? 지난주에? 2주 전. 그때 지난번 과정에서 차수에서는 약간 조별 토의가 돌고 돈다 이야기가 시작됐다가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약간 이런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차수에서는 조금 달라진 점이 있었는지. 이야기가 돌고 돌 때는 대부분 서로 모두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근거 없는 추측만 난무하거나 또는 그 대화의 초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을 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마지막 차수여서 결과물을 내야 하기도 했고,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오늘 낼 것이냐 그것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돌고 돌았던 이야기가 정리되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리되었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 지난 차수에 방황했던 흔적들에서 본인들이 고민하고 왔던 길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었다. 오히려 퍼실리테이터가 잘했다라기보다 그분들의 프로세스상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도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뭐였는지 내가 잘한 건 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돌고 돌 때 퍼실리테이터는 그 메타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죠.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또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전혀 생뚱맞다고 생각되는 대화를 시작했을 때 그게 생뚱맞은지 아닌지 퍼실리테이터가 판단할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대화하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은 저 역시 이야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는 게 오히려 그 프레임워크나 도구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다. 네. 그래서 이야기가 방점을 찍고 마무리가 될 수 있었나요? 이야기를 방점을 찍는다는 게 결론이 정해져서 행동으로 이어졌다 라면은 어느 정도 예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고민했던 게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해볼 것이냐.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나는 우리가 하기 좋다. 하나는 뭐 해당 부서에서 원한다. 그럼 우리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걸 만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한 그 프로젝트 팀이 마지막에 이제 결과 발표를 할 텐데 그때 포인트 역시도 어르신들에게 맞춰서 민원인들에게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의사결정 기준이 아무래도 확립이 되면은 마무리는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 봐주세요. 아, 네. 일을 좀 하느라. 네, 바쁘신 팀장님을 모시고 A씨에 이어서 제가 또 다른 과정 B씨를 여쭤보려고 해요. 그 과정은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 과정이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평생 코치님이 생각하시기에 평생학습 매니저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우선 평생학습 매니저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 매니저라는 활동이 실제와 이론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시골에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마을들이, 그래서 수혜자들이 어떤 평생학습관이나 우리가 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매니저가 본인이 교육을 설계하고 요청하고 예산관리까지 하는, 그러니까 교육을 운영하는 사람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정반대죠. 아무래도 뭐 기관의 접근성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평생학습을 받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교육시설에서 얼마든지 무료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 과정은 사실은 시골이 아닌 도심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하게 되는 일은 뭐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교육장을 정리하든지 라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활동만을 하게 돼요. 이런 활동들에서 내가 평생학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분명 빠른 시일 안에 옵니다. 그때 이분들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평생학습 매니저로서
내가 인터뷰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이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학습을 하기 어려우면 그걸 도와주기 위해 하고 있구나 라는 신념이 생기기 때문에 활동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 매니저가 무엇을 하느냐 더하기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평생학습 매니저는 어떤 의미인가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그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가 되었나요? 아니면 사실은 다른 역량에 초점이 맞춰져서 의뢰가 들어왔나요? 이번 과정은 좀 독특했어요. 아마 교육하는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교육 과정은 저는 고객이 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그 사업 자체를 운영하는 분.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보통 시나 또는 기업이라면은 뭐 임원의 전략적인 방향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 방향에 맞추는 게 하나. 그리고 고객이 실제로 일을 했을 때, 학습자가 일을 했을 때 발현될 수 있는 학습이 될 것이냐.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전략적 포인트는 언택트였고요. 그래서 언택트 역량을 조금이라도 섞어서 가기로 해서 세 세션으로 나눠진 것 중에 첫 번째 세션은 언택트로 운영을 했습니다. 2주간. 그리고 나서 나머지 2주는 대면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학습 매니저의 역량 중에 그렇다면 지역에 어떤 문제들이 또는 어떤 학습자들에게 어떤 학습 내용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팀별로 직접 문제를 찾고 고객도 만나보고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을 설계를 했고요. 지금은 과제를 정하는 단계,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그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